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구니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제시된 수치를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67에 6, 10mm를 입력하여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넣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방금 그린 둥근 사각형 아래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57, 12를 차례대로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스톱 패널에서 두께는 1pt를 지정하시고요. 대시드라인을 체크해서 대시 3을 입력하고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본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오리젠탈은 130, 바티칼은 100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너비만 확대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랜드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변형하기 위한 고정점을 추가해줍니다.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툴로 세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 유니폼, 85를 입력해서 이번 모양의 뾰족한 부분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위로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에 마름모 형태의 무늬를 그려서 배치해 볼 텐데요. 마름모 모양은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45도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린 후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도 되시고요.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드래그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45도 단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복사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쉬프트도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준 후에 4개의 마름 형태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알트를 누르면서 레이아웃에 맞춰서 하단으로
이동하여 그림처럼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름 형태 모드를 선택하고 이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활용해서 안내선에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앙 지점을 이런 식으로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에 Show Bounding Box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형태를 그룹으로 묶고 나머지 형태에 온라인을 통해서 정렬을 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형태 만들 텐데요. 손잡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의 두께를 CPT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하단의 점들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둡니다. 손잡이 부분에 점선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2, 대시드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는 5를 적용해서 눈처럼 손잡이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오브젝트는 랜드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또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0, 35, 12를 순서대로 입력하여 그리시고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색상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패스를 축소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중앙 좌우에 고정점에 드래그 해서 그림처럼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옆 부분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로 왼쪽 컬러스탭과 왼쪽 컬러스탭 값을 교재에서 지정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색상이 그라디언트 왼쪽 색상이 중앙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 중앙 지점을 이렇게 옮기셔도 되겠고요. 또는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 분포 지정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를 캐릭터화하기 위해서 눈과 입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그냥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정색 정원을 그리고요. 다시 테두리만 있는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입모양에 해당되는 원의 위쪽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두께 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EPT를 라운드 캡을 지정하고 끝모양을 둥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셀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해당되는 정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가 로 분포되도록 얼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딸기 씨 모양을 흰색 타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리고 흰색을 지정한 후에 자, 끝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상하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하단에만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화면처럼 두 개를 더 복사해 배치하고요. 세 개의 모양을 선택하고요.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사용해서 반영된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순서대로 입력하여 반영된 별 모양을 만듭니다. 이펙트를 활용해서 모양을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을 클릭해서 Twist를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앵글을 60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해 주기 위해서 Expand Appearance를 해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상단 중앙을 아래로 내려서 높이만 줄여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의 알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스톱 패널에서 두께 4핏을 지정하고 라운드 캡을 지정한 후에 면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딸기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요. 그룹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을 지정한 후에 랜드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된 딸기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한 후에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랜드로 보내기로 합니다. 완성된 디자인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옆에 잎사귀 모양을 그릴 텐데요. 타원 형태를 그린 후에 변형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타원을 만들어줍니다. 곡선의 패스를 뾰족하게 만들어줄 때는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고정점에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전체를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고정점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변형축이 하단 고정점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Non Uniform의 Horizontal은 100, 가로는 100을 유지해 주고요. 세로는 80으로 높이만 줄여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벨을 위해서 스톱 컬러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45를 입력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하단점에 고정점 하단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로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라인으로 곡선의 아크 툴로 홀을 그리겠습니다.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려서 그려주시고요. 두께는 스톱 패널에서 인피트를 적용하고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바구니 좌우에 도착한 잎사귀 형태를 배치할 텐데요. 여기에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로 그려줍니다. 전선형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형태를 사용해서 곡선의 패스를 이처럼
빼주고요. 만들어진 잎사귀 모양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표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해서 EPT의 선의 두께는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한번 더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주시고요. 자, 크기대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 각각의 위치를 조정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활용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줄기 모양만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뭇잎과 줄기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하고요. 좌우 대칭형이 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맨 위로 보내기를 해서 끝부분에, 선끝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주고요. 세로 중앙에 축을 지정한 후에 좌우 대칭형으로 이 플러트 툴을 사용해서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입 툴을 작업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지금처럼 리얼 스트로베리라고 속성을 지정한 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